했던 패턴 찾는 게임입니다. 자, 시퀀스와 텀 그리고 디퍼런스라고 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죠. 텀은 이렇게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N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퀀스는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숫자들이 시퀀스죠. 그래서 이 1, 2, 4, 7, 11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일련의 규칙이 있습니다. 그 규칙에 따라서 연결 나열이 되는 거죠. 그 규칙은 뭐냐니까 그 디퍼런스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1과 2의 차이는 1, 2와 4의 차이는 2, 4와 7은 3 이렇게 쭉 이어지나가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n이 만약에 n이 30이다. 그러면은 숫자가 뭐겠느냐는 거죠. 그것이 퀴즈입니다.